고려시대 제28대 충혜왕 왕정. 고려의 제28대 왕은 충혜왕으로 본명은 정이었습니다. 충혜는 중국의 원나라에서 부여한 시호이며 고려 왕실에서 올린 시호는 헌유입니다. 생년월일은 1315년으로 충숙왕제 27대의 맏아들로 태어났으며 홍규의 딸 명덕태후 홍씨와의 아들입니다. 세자로서 원나라에서 활동하다가 1330년에 충숙왕으로부터 왕위를 계승하였습니다. 충혜왕은 승려내원을 왕사로 삼고 박연을 전립한서로 임명하여 중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가 재정정비 등의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원나라의 영향력 아래 있던 고려는 심양왕 등의 왕족들이 왕위를 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충혜왕은 원나라와의 대립에서 실패하여 1332년에 원나라로 압송되었습니다. 그 후 잠시 돌아왔다가 다시 원나라로 압송되는 등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1340년에는 석방되어 다시 왕위에 올랐으나 국정을 소홀히 하고 음란한 행태를 보이면서 국민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이로 인해 1343년에 다시 원나라로 압송되어 유배 중에 사망하였습니다. 그의 아들 충모광이 그를 이어 제19대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충혜왕은 헌효대왕의 시호를 받았으며 고려로 돌아와 개성의 영릉에 안장되었습니다.